자, 1번. 함수 fx가 상황 그린 것 같다. 맞지? 이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죠. 마이너스 1 기준으로 우극한은 어느 겁니까? 0. 이거 빵이 나왔죠? 이거 빵. 그 다음에, 1의 좌극한이죠. 어느 겁니까? 2. 2. 어, 이건 뭔데요? 극한 값이잖아. 좌극한 우극한이 아니면 그냥 극한 값이야. 좌극한 우극한이 같으니까 그냥 극한 값은 묻겠지. 맞아요? 2의 극한 값은 뭔데요? 좌나 우나 둘 다 어디로 가요? 1로 갑니다. 이게 지금 헷갈렸다는 거는 함수값 적어서 뭐 빵 적어서 2값 적었다는 말인데, 자 이게 지금 답이 3이죠. 만약에 얘가 함수값이었으면 그냥 F2야. F2는 뭔데요? 빵이죠. 근데 얘는 극한이죠. 극한. 어, 그 그래프가 2에 가까워질 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 3번입니다. 자, 이제 2번 봅니다. 리미트 x가 루트 2로 갈 때 x 마이너스 루트 2분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3루트 2랍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푸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이게 뭐야 이제? 수능이잖아. 논술하는 선수의 평가가 아니지. 그럼 뭐 써야 돼? 기본적으로 헷갈리면 로피탈 쓰면 되죠. 맞지? 자, 일단 내가 로피탈 한번 이용해봅시다. 로피탈 아니고도 풀 수는 있지만 로피탈 이용해봅시다. 로피탈 이용하면 일단 내가 첫 번째 만든 거는요, 분모가 지금 어때요? 분모가 어디로 가? 0으로 갑니까? 그럼 분자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야 돼요. 0으로 가야 3루트 2라는 0이 아닌 값이 나오는 거 아니야. 맞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만들 수 있는 거, 아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게 분자에 뭐 집어넣으면 x에 루트 2 집어넣으면 뭐 나옵니다? 빵 나옵니다. 루트 2 집어넣읍시다. 루트 2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2 플러스 a 루트 2 플러스 b는 빵입니다 라는 거 하나 나오죠. 맞니?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이제 로피탈 쓰면 되지. 둘 다 0, 0 또는 무한대 무한대로 갈 때 로피탈 쓰면 된다. 알겠어요? 그러면 로피탈 쓰면 분모 미분합시다. 리미트 x는 이 루트 2로 가긴 하는데, 자 귀찮으니까 로피탈 쓰자 이 말이야. 루트 2 가니까 분모 미분하면 얼마 돼요? 1 됩니까? 분자 미분하면 2x 플러스 a잖아. 맞죠? 그러면 이거 0, 0 아니지. 분모 0 아니니까 그냥 루트 2 집어넣어 성립한다고. 그러면 얘는 2 루트 2 플러스 a로 바뀝니까? 이해돼요? 정리했나? 자 이렇게 나오네. 근데 이게 지금 얼마로 나왔어 문제에서는? 3 루트 2로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아, a 값 얼마입니다? 루트 2입니다. a에 루트 2 집어넣읍시다. 루트 2 집어넣으면 20 다시 어떻게 돼요? 2 더하기 2 더하기 b는 빵입니까? 그럼 b는 다시 얼마 돼요? 마이너스 4입니까? 문제에서 제곱 제곱해서 나와요. 따라서 2 더하기 16이니까 답은 얼마 돼야 돼요? 18 돼야 되죠. 이거 원래대로 풀어줄까요? 의미 있니 지금? 수능만 볼 거면 의미 없죠 이거. 원래대로 푸는 거. 원래대로 푸는 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냥 말로만 봅시다. 분명히 집어넣으면 1번은 똑같아요. 분모가 뭐 되니까요? 0 되니까 분자도 무조건 뭐가 될 것이다? 0 될 것이다 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이것이. 맞지? 그럼 요거 이용합시다. 요거 이용하면 쌤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b는 마이너스 a 루트 2 마이너스 2잖아. 맞지? 그러면 x제곱 플러스 ax에다가 b 대신에 마이너스 a 루트 2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맞지? 이거 인수분해야죠. 이해됩니까? 이거 인수분해 합에 당연히 어떻게 인수분해해야 되겠어요? 루트 2 집어넣어서 인수분해해야 되겠지. 조립제법. 왜? 여기 루트 2 집어넣으면 0 될 거니까. 맞아요. 그럼 조립제법 쓰면 1a 마이너스 a 루트 2 마이너스 2잖아. 2차 1차 상수. 여기 뭐 집어넣어서? 루트 2 집어넣으면 일단 여기는 x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게 나온다. 맞지? 그 다음에 이거 정리하면 1 곱하면 루트 2, 두 개 더하면 a 루트 2, a 더하기 루트 2 곱하면요 a 루트 2 더하기 2 됩니까? 이거 빵 되죠? 맞니? 그러면 아 뒤에 나온 건 뭐다? x 플러스 a 플러스 루트 2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약분돼 안 돼? 약분되죠. 그러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루트 2로 갈 때 x 플러스 a 플러스 루트 2 이거 나올 거고, 요거 대입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2 루트 2 플러스 a 됩니까? 이게 3 루트 2입니다 그러면 a가 바로 나오죠. A값 다시 이 상태에 집어넣어버리면 B값 나옵니다. 어차피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맞지? 값이 똑같게 나왔기 때문에 뭘로 쓰는 게 유리하다? 로피탈 쓰니까 훨씬 간단하고 실수도 없죠. 자, 이제 4번 보면 문제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2차 함수 fx에 대하여 내가 내신 대비할 때부터 계속 얘기했었지만
문제에서 이거 줬다는 건 이거 써먹으란 말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fx나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잡던가 아니면 인수분해 되는 형태로 잡던가 뭐든 잡아놔야 돼. 일단은 fx가 2차 함수라는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거의 값이 존재한대. 자 그럼 잘 생각해봐. 얘의 값이 존재한다는 말은 x에 1 집어넣으면 무조건 분자가 0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모에 1 집어넣으면 분모가 0되거든. 맞아요? 그럼 분자에도 뭐 집어넣어야 돼? 1 집어넣으면 0되겠죠. 그럼 내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쌤, 얘 값이 존재한답니다. 라는 말은 f1이 0이란 말입니다, 지금. 확실하게 내가 아는 거는. 그래서 이 값이 뭔지 몰라도 이 값을 알파라고 한다면 이 값이 알파가 됐을 거야. 근데 알파 값은 어떠한 극한 값에다가 2를 더했는 값이거든. 맞지? 그러면 일단 이 값도 지금 극한 값이 존재한다는 거. 하겠죠. 맞니? 이 값이 뭔지 몰라도 이 값에다가 2를 더했더니 알파가 됐단 말이잖아. 그럼 이 값도 무슨 값인지 몰라도 서로 다른 거, 일단 베타 값이라는 값이 존재하겠지. 나는 뭔지 몰라도. 맞지? 그러면 이거 가지고 다시 만드는 거죠. 이 말은, 쌤,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분모 0 되거든요. 그러면 분자에도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 돼야 돼요? 0 돼야 돼요. 아,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f-1은 0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아는 거는 0대는 두 개 나왔으면 이미 문제 다 준 겁니다. 왜냐? fx라는 거는요, 2차 함수거든요. 2차 함수니까 최고차의 개수는 뭔지 몰라도 내가 a라고도 얘 x셀프는 두 개 나왔잖아. 1 집어넣어도 0 나오고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0 나온다 했으니까 얘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을 가지게 돼요.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자, 요렇게 나왔죠. 그러고 내가 지금 잡아보는 거죠. 일단 내가 지금 식 자체로 만들 수 있는 거 요거 이제 극한값 써볼까요? 그러면 요거를 요 위에 올릴 수 있나 없나? 그러면 내가 이제 정리할게요.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요? 1로 갈 때 x-1분의 f가 아니지 이제 뭐로 적으면 돼요? a에 x 플러스 1, x-1 이렇게 적어도 되지? 는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에 a에 x 플러스 1, x-1 더하기 2하고 똑같다고. 그럼 정리할게요. 얘 날라가죠 이거. 그럼 여기 x에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2a 되니 여기에 이거 날라가면 나왔죠.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a 됩니까? 여기에 플러스 2 되니까 이거 뚝 넘어가면 얼마 돼요? 4a는 2. 그러니까 a는 얼마 돼요? 2분의 1. a가 2분의 1이니까 내가 이걸로 만들 수 있는 fx10은 이미 끝나버렸네요. 2분의 1에 x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거. 맞죠? 정리됩니까? 이건 2차 함수였어. 근데 문제에서 뭐 물었어요? 2 집어넣으라며. 그러면 4 빼기 1 3이니까 답은 얼마 돼야 돼? 2분의 3 되겠죠? 정리됐어요. 봅니다. y는 fx라는 그래프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gx. 쌤 얘도 하는 거 언급됐습니다. 맞죠? 최고차의 1인 2차 함수 gx가 있어요. 자 일단 gx는 2차 함수라는 거 써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fx랑 gx랑 곱했는 거 a에서의 특정한 a값에서의 자극한이랑 우극한이랑 함수값이랑 같대. 이 말 지금 자체가 뭔데요? 연속입니다. 언급하고 있다고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f랑 g랑 곱했는 게 연속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단점은 끝났네 이제 끝이가. f랑 gx랑 곱했는 게 연속이란 말인데 일단 우리 알아야 될 거 fx가 지금 뭔데요? 불연속이에요. 맞니? 예. fx는 불연속입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x가 언제일 때? 플러스 1과 2일 때. 맞니? 1과 2일 때 불연속이요. 그러면 gx라는 놈은 일단 불연속이든 뭐든 간에 맞지? 맞니? 일단 일반적으로 연속이겠죠? 불연속 불연속일 거는 좀 힘듭니다. 맞죠? 맞니? 왜냐하면 2차 함수는? 2차 함수는 다음 함수이기 때문에 연속 함수입니다. 다음 함수 뭔지 알죠? 문과에서 배운 게 다음 함수잖아. 맞지? 이까지 배운 게 처음 함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흔히 알고 있는 1차, 2차, 3차, 4차 이거 다 다음 함수야. 자 그러면 연속이기 때문에 얘랑 얘랑 곱해서 연속이 됩니다 라고 할 순 없어요. 언제라는 조건이 있죠. 언제? 얘는
G1값과 G2값이 적다 뭐가 돼야 됩니다? 0 돼야 돼요. 다시 얘기하지만 자극한하고 이쪽에 있는 자극한하고 두 개 꼽히는 값하고 이쪽에 있는 우극한하라고 F의 우극한과 G의 우극한하고 꼽히는 거라고 뭐 해야 돼? 꼽히는 게 같아지려면 누가 생각해봐. 자, 누가 생각해봐. F의 자극한 G가 있는데 자, 자극한 계산해볼게요. 자극한이 알파가 나왔고 F의 우극한이 베타가 나왔어. 맞죠? 맞니? 근데 이게 뭔지 모르지만 G함수가 연속함수야. 그러면 뭔지 몰라도 알, 뭐 감마라는 값이 있대. 근데 이거 값, 꼽히는 값 자체가 지금 뭐 얘는 알파가 맞고 얘는 베타가 맞겠지. 근데 이거 자체가 연속이 되려면 얘들 둘이가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근데 애초에 알파와 베타는 다르거든요. 알파와 베타가 같다면 문제에서 연속이라 주겠지. 맞죠?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면 연속이겠지. 근데 지금 이게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얘네가 같아지려고 하면 감마까지 뭐가 돼야 돼요? 0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X가 1일 때, X가 2일 때 얘가 불연속이었는데 G랑 곱해서 연속이 됐다는 말은 G 자체 함수가 땅값은 뭔지 몰라도 X가 1일 때 함수값이 0이었고 X가 2일 때 함수값이 0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랑 0 곱해도 0, 우랑 0 곱해도 0이니까 같잖아. 맞죠? 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GX는 끝났네요. 쌤, 최고차항 1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GX는요, 1 집어넣어서 0되고 2 집어넣어서 0되는 이런 그래프예요. 맞니? 끝났네요. G빵 집어넣어요. G빵 얼만데요? 됐어요? 예. 자, fx는 x제곱 플러스 1 지면에 돼 있다. 예. 자, 그리고 1이라고 돼 있는데 fx는 그러면 x가 1에서 불연속이지. 실제로 함수값은 2 나오거든. 원래 우리 풀어놓은 함수값으로 치면 예. 맞지, 다함수니까. 근데 1일 때 1 집어넣으면 1 나온다고 생각한 말이야. 그러니까 얘 그래프는 지금 그래프를 그리진 않을게요. 2차 함수 형태되어 있지만 중간에 뻥 삐어져 있는 밑에 점 찍혀있지. 예. 맞니? 근데 GX는 또 1차 함수네. 1차 함수이기 때문에 다함수입니다. 그러면 일단 얘는 지금 X가 언제에서? 1에서 불연속입니다. 맞나? 예, 예. 그리고 얘는 연속이죠. 예. 다함수이기 때문에 연속인데 두 개 곱해서 시수 전체 집합해서 연속돼야 하는데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 X가 1에서의 자극한과 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불연속인데 그 값에 얘 GX의 값도 X가 1에서 자극한과 우극한이 얘는 같은 거야. 맞지? 연속이니까. 그러면 그끼리, 자는 자끼리, 우는 우끼리, 함수값은 함수끼리 뽑혀있는 값이 다 똑같아야 된단 말이잖아. 연속이란 말은. 말 이해해요? 그렇다는 말은, 여기서 나오는 말, 아까 내가 풀이 그 전 문제 바로 전에 풀을 했기 때문에, G1 값이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0 나와야 된다는 거야. 말 좀 이해돼요? 답 3 아닙니까, 이거? 이해되겠어요? G 값이 0 돼야 되니까. 자, fx가 그래프가 문제에서 나왔어요. 자, 근데 뭐 잠깐 나왔고 그래프 없어도 그릴 수는 있어야 돼요. 알고 있죠? 그래프 못 그리면 안 됩니다.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미분해가지고 맞죠? 극값 찾아가지고 극대 극소 찾은 다음에 대충 그려주면 되죠. 자, 일단 fx 곱하기 fx 플러스 k가 불연속인 값의 개수가 1이래. 자, 이 말은 불연속인 지점이 몇 개가 나오도록 해라. 한 개가 나오도록 해라. 근데 fx랑 fx의 y축으로 평행 인호값이거든 이거는. 맞아요. 어떠한 fx 그래프가 있어. 지금 여기 나올 건데 fx와 이 fx를 k만큼 들었다가 끌어내려서 만드는 값. 그러니까 어차피 이 둘 다 불연속이야. 맞지? 이 값을 그대로 들고 그대로 내리기 때문에 얘 값도 어차피 x는 언제에서 마이너스 1과 1에서 불연속이라고. 근데 이 값과 이 값이 불연속이 되는 지점이 곱했더니 하나밖에 안 나오네. 그 말은 한 놈이 뭐가 되는데? 아, 0하. 그렇지. 똑같은 거지. 0 대 된다. 뭐 이런 개념하고 똑같은데. 두 개 곱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잡아주면 되지. 그냥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fx랑 fx 플러스 k가, 아니, fx 플러스 k라는 놈을 곱해놓은 놈이 x가 마이너스 1에서 뭐가 되면 연속이 되면 되죠. x가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 된다면 이 값 자체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얘가 어떻게 들어 올라갔다가 뭐 맞춰서 는게 0 됐다 하면 얘는 0이 안 될 거야. 두 개 곱해서 같아졌다. 0이 아니고 미안. X가 마이너스 1, 이거 그래프가 들려 올라왔어. 얘는 어떻게 바뀌었어, 맞지? 그래서 두 개 곱했더니 그 두 개 곱한 값이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다 똑같아졌단 말이잖아. 맞니?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자동으로 안 맞게 돼요. 지금 이 갭 차이도 다르고 숫자도 다르기 때문에. 맞죠? 자, 그래서 내가 X가 마이너스 1에서 연속했다라고 하면 X는 자동 1에서 뭐가 돼요? 불연속이 되게 찾으면 되죠. 맞아요? 그럼 X가 마이너스 1에서 연속되게 찾아봐. 그럼 X에 마이너스 1 우리 뭐하고 하면 돼요? 자극화 찾으면 되나? 자극화 뭐 합시다. 자, 자극한 X가 마이너스 1의 자극한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의 자극한은 뭔데요? 마이너스 1이 이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나? 그럼 얼마 나와요? 2 나옵니까? 2 맞아요? 곱하기 이거 자극한 집어넣으면 되죠?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아까 이거 분모 얼마였는데? 그럼 2 더하기 K가? 그럼 얘는 얼마 돼요? 4 플러스 2K입니까? 0이 아니고 자극과 자랑 우가 같아야 되는 거야. 자, 봐봐. 아까 0이라 했던 거는 뭐였냐면 fx랑 gx인데 이 gx가 연속이었어. 얘는 좌우가 뭐하다? 같은 놈이었어. 근데 얘는 다른 놈이었으니까 곱해봤자 같아지려고 하면 얘가 연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 얘는 둘 다 불연속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어떤 f랑 g가 있는데 얘가 둘 다 불연속이래. 근데 두 개 곱해서 연속될 수 있어 없어? 있어. 언제냐면 이거의 좌우는 마이너스 1이고 이거의 우는 1이래. 함수값도 1이래. 만약에 함수값 요 두개 갖다 하고 근데 얘 좌는 1이고 얘 우는 마이너스 1이래. 함수값도 마이너스 1이래. 그럼 얘는 전부 다 마이너스 1로 하는 거야. 이거 그럼 연속되잖아. 불연속 불연속이더라도 연속이 될 수는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잡는 거야. 좌극하는 얘가 2였고 얘도 2였기 때문에 2 플러스 k야. 똑같은 함수라서. 그럼 우로 찾으면 어떻게 돼요? 우로 찾으면 마이너스 1의 우 또는 함수값은 같죠. 이거는 마이너스 1의 함수값도 성립하니까. 그럼 이거 얼마 돼? 마이너스 2입니까? 마이너스 여기 있으니까. 맞지? 마이너스 2 곱하기 또 어때요? 마이너스 2 플러스 K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K입니까? 4 마이너스 미안합니다. 4 마이너스 맞아? 그러면 얘랑 얘랑 뭐 하다는 건데? 같다는 거잖아. 그럼 이거 정리하자고. 그러면 4 플러스 2K랑 4 마이너스 2K랑 뭐하다? 같다. 그러면 4K가 0이니까 K 얼마 돼야 돼요? 0 돼야 돼요. 그러니까 K가 0일 때면 K가 0 돼버리면 얘는 뭐가 된다? 연속이 된다. 언제에서? X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에서 맞죠? 맞니? 그러면 자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인데? K가 0이야? 그냥 검산하는 거야? 그러면 FX 제곱이지? 맞아, 검산해 보는 거라고.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어. 얼마 돼? 좌. 2. 2, 2, 4입니까? 제곱이잖아. 이게 0이니까, 지금. 제곱이니까 2, 2, 4지. 맞니? 우욱한 뭔데? 어? 내가, 이게 2였고, 이게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곱해도 얼마 돼야 돼? 같게 나오잖아. 맞지? 근데, 1에서는요? 그때. K가 0이면 1에서 연속되는지 봐줘야 될 거 아니야. 연속이 되면 안 되잖아. 맞지? 안 될 거야. 그래프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갭하고 이 갭 차이가 다르다 했지 내가 아까. 맞지? 봐봐. 이거 제곱하면 얼만데? 지금 제곱으로 봐도 되죠? K가 0이니까. 1. 이거 제곱하면 얼만데? 4. 얘는 우가 1이고 좌는 4야. 그러니까 얘는 불연속이라고. 쌤 말 좀 따라옵니까 지금? 두 번째. fx 곱하기 fx 플러스 k라는 놈이 있어요. 맞죠? 얘가 x는 1에서 뭐가 되면 돼? 연속. 그럼 x는 마이너스 1에서 뭐가 돼야 돼? 불연속이 되도록 해주면 되죠. 이해됩니까? 그럼 정리해보자. 그러면 좌 계산해볼까요? 자, x 1제곱은 f1입니다. f1 얼마인데요? 좌극한입니다, 지금. 좌극한. 마이너스 2잖아. 맞니?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K입니까? 네. 이해돼요? 네. 그 다음 우 해볼까요? 네. 우나 함수값이랑 같죠 여기는?
맞죠? 색칠력이 돼 있으니까. 그럼 얼마인데요? 1. A 1 플러스 K입니까? 예. 이거 두 개 같으면 되나? 예. 정리할게. 그러면 4 마이너스 2K입니까? 얘는? 예. 얘는 1 플러스 K입니까? 예. 얘를 두 개가 맞대요. 그러면 4 마이너스 2K랑 뭐랑 같다? 1 플러스 K가 같다. 정리하자. 3K는 얼마죠? 3대입니까? 예. 그럼 K가 얼마다? 예. 1. 자, K 1 한번 집어넣어서 계산 한번 해보자고. 예. K 1 집어넣으면 얘랑 얘랑 1 다음으로 곱한 거야, 맞지?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2죠. 얘는 1 집어넣으면 1 곱하기 2니까 2죠. 성립합니다, 맞죠? 근데 여기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1 집어넣으면 성립하나? K 플러스 1이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아까 얼마였어? 2. 2에 1 더하면 3. 맞나?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에 1 더하면 마이너스 1. 그럼 얼마고? 안 나오죠? 같지 않죠? 자랑 운동도 안 된다, 맞죠? 이해됩니까? 2,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 곱하기 3이잖아, 얘는. 2랑 1 더한 거. 지금 무슨 말 이해돼? 요거 지금, 이거에, 이때는 얘 좌는 2 곱하기 3이잖아, K가 1이면. 이 값이 2였으면 얘는 3이잖아. 예. 우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2잖아. 예. 다르잖아, 내 말은. 이해돼요? 이거 적어줄 거 안 적어줘도 되죠? 예. 그래서 얘는 다릅니다. 그래서 K값 딱 두 개밖에 없고요. 그 K값이 뭐예요? 0하고 1이죠. 문제에서 말해. 합하래요. 답은 예. 1입니다. 1. 이 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fx분의 x는 x가 1을 x가 2에서 구려주게요. 자, 이 말 자체가 뭔데요? 다함수 값 자체는요. 분모가 0이 됩니까? 그리고 분모가 0되는 지점은 없어요. 분모가 0되는 지점 처음 배웠던 게 그 1대변 유리함수였고 그 유리함수가 점근선이 되어버렸죠. 분모가 0되버리면 안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불연속이란 말은 x에 1 집어넣고 x에 2 집어넣으면 분자는 1인데 분모가 뭔지 몰라도 얘가 불연속이래. 이 말은 x에 1 집어넣으면 뭐 나온다? f1은 0 나온다. 맞나? f2는 0 나온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식 자체로 내가 만들 수 있는 거 F1이 0이고요. F2도 0입니다. 이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F가 2차 함수래. 그럼 또 다 하는 거죠. 그럼 식 어떻게 돼요? A의 FX는 최고차 함수에서 언급 없었습니다. A의 X-1 X-1은 나오겠네. 맞죠? 이거 다시 여기 집어넣어서 정리해보라는 건데. 그러면 여기 이제 집어넣어볼게요. 그러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2로 갈 때 분모는 x-2 분자는 a의 x-1 x-2 그럼 x-2 x-2 날라고 2 집어넣으면 a 나오네. 맞아요? 근데 이 a 값이 얼마다? 4이다. 아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거 최종 fx라고 넣으면요 4에 x-1 x-2예요. 이 숫자에 몇 대를 집어넣으세요? 4대를 집어넣으세요. 그럼 답은 얼마 돼야 돼요? 24. 됩니까? 말도 예. 따라와요? 예. 그 다음 바로 가봅니다. 예. 자, EBS 교재 문제 똑같습니다. 리미트 fx는 뭐 어쩌고저쩌고 다항함수래요. 네. 그럼 이거 보고 지금 문제에서 뭐 하는 건데 아 fx가 다항함수라는 거는 fx의 차수 따위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나 또는 차수를 조건에서 알려줄 거다 둘 중에 하나야 맞지? 네. 근데 문제에서 봐봐 우리 가에서 알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 무한대로 갈 때는 우리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푸는 방법이 세 개 있었어요. 분모가 차수가 더 크면 빵.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나옵니다.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몰라도. 그리고 어떤 특정한 상수값이 나왔다는 말은요. 분모 차수와 분자의 차수가 같다는 거였어. 그때도 차수가 같을 때는 최고차의 개수만 b로 읽어주면 됐다. 맞니? 그러면 똑같이 가봅시다. 얘 몇 차니? 2차. 그럼 얘 몇 차 돼야 돼? 2차. 분자 말이야. 2차 돼야 돼. 그것도 뭐로 시작해야 된다? 6x제곱으로 시작해야 돼. 그래야 3이 나오거든. 예. 맞지? 예. 근데 얘가 3차잖아. 예. 그럼 fx에서는 이미 몇 차를 갖고 있어야 돼? 3차. 3차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 3을 지금. 그럼 얘는 일단 x3제곱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어. 맞죠? 예. 그리고 1차, 2차는 몰라. 저 1차 상수는 몰라요. 됐니? 이걸 내가 뭐라 하자? fx랑 놓자 이 말이야. 됐니? 아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게 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쌤 얘 볼게요. 얘 보니까요 fx 빼기 2가
그럼 시간 적어놓고 해볼게요. x가 1로 가면 나왔죠. 그 다음에 x-1인가? 그 다음 문제 적을게요. x제곱 플러스 6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빼기 1입니까? 자, 이거 값부터 계산하자. 이거 값. 됐니? 그리고 함수값은 좀 이따 구해봅시다. 자, 바로 할까? 일단 그냥 이 값부터 계산합시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분자의 1진으로 하면 빵 되니까요. 맞지? 숫자 뭐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지. 맞니? 근데 기본적으로 쉽게 편하게 연락하면 뭐 해야 돼? 로피탈. 맞죠? 이거 언제 조립해서 써가지고 정리하나? 로피탈 씁시다. 로피탈 쓰면 얼마나? 3x제곱.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모 1 됐습니다. 자, 3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a입니까? 예. 맞지? 예. 이해됩니까? 예. 선생님은 잘못했습니까? 저 ux제곱이 아니라 bx제곱. 아, 아니라 ux제곱. 아, 미안하다. 선생님 잘못 적었네. 자, 그러면 이거 12x네. 미안하다. 예. 그러면 이 값에 x1 집어넣으면 얼마 돼? 이제 끝났잖아. 1 집어넣으면 끝나지. 예. 예. a 플러스 뭡니까? 예. 맞아. 예. 두 번째. 문제에서 말한 아까 이 함수값이죠. f1은 얼마인데요? 그냥 대입하면 돼, 여기에. 대입해봅시다. 얼마인데요? 7 더하기 A 더하기 B입니까? 네. 맞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아 얘가 지금 뭐가 같다? 7 더하기 A 더하기 B래요. 쌤 양변에 A를 하려고 하고 7을 넘어가면 B는 얼마 됩니다? 8. 맞니? 네. 그럼 A값 어떻게 읽어요? 근데요 쌤 이값 0이에요. 왜요? 자, 아니 이거 1이에요. 미안, 0이 아니고. 왜냐하면 X의 1집을 하면 분자가 뭐 돼야 되거든 또. 항상 두 개 하잖아. 맞지? 맞지? 분자가 0 돼야 되는데 분자가 0 되라고 하면 f1 자체가 1 돼야 되거든. 1 빼기 1 돼야 되니까. 그러면 b가 8이었거든요. 그럼 이 두 마리 나오면 15가 넘어가면 n은 얼마 돼요? 만 14. 문제에서 f2 값 구하래요. 그러면 fx는 10까지 적을게요. x3제곱 플러스 6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4x 플러스 8입니까? 예. 맞죠? f2 구하라 했습니까? 그럼 8 플러스 24 마이너스 28 나기 8이가? 네. 그럼 이거 이거 약분한 마가 4. 맞지? 이거 이거 더하면 이거 플러스 4. 답 12 나옵니까? 12? 네, 네. 되겠어요? 네. 자, 함수 fx는 ex 플러스 a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더했다 라는 뭐 일단 급수의 형태입니다. 자, 그때 일단 내가 딱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얘는 급수야. 급수. 급수라는 거는 지금 또 하필이면 등비급수지. 또 하필이면 x가 5보다 크다니까 공비가 1보다 작거든. 예. 맞니? 예. 그러니까 등비급수란 말이야. 등비급수는 일반적으로 누구 풀 때 뭐 문자 x를 나오더라. 그냥 상수 나오지 일반적인. 그러니까 얘는 상수 함수의 필이 난다고 지금. 맞지? 그리고 얘는 1차 함수야. ex 플러스 a라고 하면 1차 함수란 말이야. 맞죠? 그러면 내가 지금 정리를 한번 해볼 거야. 위에 거는 잠깐 놔두대. 밑에 거는 한번 정리해보자. 선생님, 얘는 등비급수예요. X가 뭐보다 크니까, 5보다 크니까, 이걸 내가 R이라고 잠깐 넣읍시다. R이라고 잠깐 하면, 등비급수의 규칙상, 1-R분의 얼마인데? A 나와야 돼. 맞나? 1-R분의 A로 나와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지금 그러면 1- 얼마인데요? X분의 4분의 A가 나와야 돼. 맞아요. 이해됐나? 근데 어차피 내가 알고자 하는 값은, 제대로 봐봐, 내가 알고자 하는 값은 x가 5에 한정없이 가까울 때 얘기야. 에이, 무슨 말이냐? 봐,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x가 0하고 5 사이에서는 그래프가 2x 플러스 a로 나온다며. 맞지? 뭔지는 몰라도 a가 y좌편이 뭔지는 몰라. 맞지? 이건 지울게요. y좌편은 모르니까, 제 x좌편은 모르니까. 그러면 뭐 이렇게 올라간다고. 0 집어넣었더니 얼마 나왔고, 이게 x가 0일 때지. 예. 맞죠? x가 0일 때 뭐예요? 이게 x가 얼마일 때야? 5일 때야. 그러면 x가 5까지에서 포함했을 때가 이런 그래프라고. 그럼 여기 요 좌표는 얼마인데요? 10 더하기 a가 됩니까? 예. 맞니? 당연히 이 왼쪽은 없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언급하는 조건만 따진다면. 그리고 오른쪽의 그래프는 얘로 따라가야 되는데, 맞아요. 그래프 그리기 쉽지도 않고.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건 이거잖아. 이거 분명히
이거 분명히 1-r분의 a 값으로 가는데 나는 어디에 극한 값으로 보내고 싶은 거야? 이 그래프 지금 유리함수도 아닌 게 뭐 이상하게 나왔지. 통분해가 정리할 필요도 없는 게 뭐 풀에는 나와 있겠지. 근데 정리할 필요가 없는 게 봐봐. 이 다음에서 얘가 연속이라면 이 그래프 여기서 시작하는 거 아이가? 이런 식으로. 맞아요. 이 그래프가 어떻게 가든 어떻게 가든 나는 지금 이 그래프가 여기서 시작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 분홍색의 그래프 모양은 뭔지 몰라도 이 그래프의 모양은 뭔지 몰라도 이놈의 5의 우극한 값은 뭐가 나와야 돼? 무조건 10박에 A가 돼야 돼. 예.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에 5 때문에 집어넣으면 되잖아. 어차피 나는 극한 값으로 리미트 쓴 거니까 지금. 예. 예.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라는 말 자체가 일단 리미트가 들어간 겁니다. 맞죠? 예. 알고 있죠? 1부터 N이 1부터 무한대 이 말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니까. 맞지? 결론적으로 내가 여기에 뭐 집어넣자라고 하는데 이거 5 집어넣자란 말이야.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온다 이거? 5A 나오겠죠. 5분의 1분의 A니까. 이해됩니까? 예.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형태는 몰라. 근데 이건 5분의 1분의 A로 나온대. 그럼 당연히 지금 이렇게 보고 나니까 이러면 어때? 5분의 5분의 5A라는 특정한 상수로 나왔지. 맞지? 근데 나는 요 부분 뒤에 건 내가 모르겠어. 모르지만 이 분홍색이 시작했는 게 1에 가든 어차피 여기서 시작했다는 거고. 그럼 이 값 자체가 다시 뭐가 된다? 5A가 된다는 거죠. 맞아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4A는 10 나와요? 그럼 A는 얼마 돼요? 2분의 5입니까? 예. 맞지? 그럼 다시 집어넣을게요. 그럼 얘는 2분의 5였어요. 그리고 얘도 2분의 5입니다. 맞니? 자,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이때 문제에서 F5값 물었죠. 함수값이니까 여기 5가 있네. 여기 때려 넣으면 되나? 맞아요? 그럼 실제로 F5값이 이값 묻는 거잖아, 지금. 예. 맞니? 다른 거 물었으면 대입해서 풀면 되는데 이미 F5를 알고 있잖아, 우리는. X에 5 넣었을 때 함수값. 맞죠? 뭔데요? 2분의 5 집어넣으면 2분의 25 나오겠죠. 되겠습니까? 예.